wasted too much time being upset. Still so much love I haven't done yet. But what's the point of being down when everything can turn around at the perfect moment? Maybe.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가 이미 저 오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트로트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조남지대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그 또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죄송한데 실망하지 말고. 아니 정말 죄송한데 아니, 그러니까 일이 그렇다는 거 조남지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잠깐 네. 이상하게 조남지대 이야기 끝나자마자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그 우연이죠.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연이죠. 네.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 야, 이거 맛있게 드시고. 와, 이 뼈가. 야, 이거 거의 조셉 오늘 생일 아니에요? 와, 생일이네. 와, 이.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건 뭐. 야, 이건 뭐 먹게요. 야, 이거 아주. 야, 이건... 이거 보통 그 옛날에 그 산적들이 이렇게 먹잖아요. 한 번에 딱. 드라마에. 아, 거기다 국물 딱. 한 입에 다 드셨어요? 네. 네. 여기 뭐 묻었어요. 찜 묻었어요, 왼쪽에. 어, 머리 좀 오시네. 됐죠? 네, 다음에. 아, 이게 좀 많이 묻었네. 됐습니다. 아, 이제 먹고 딱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아, 그래요? 아니. 진심이 나왔네요. 아니. I've been chilling for a minute and I see people switching up and trying to dim my light. They start a question why I'm running around. Running up and down doing fine. Can nobody tell me how to do it all? I'm gonna love me loud. Became a habit now, harmonize with the thoughts from a paradigm. See all you gotta do. 아, 그러면 저 예, 저 비빔면이 제 건데요. 아, 보니까 맛있어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어. 예. 아, 그런가요? 아. 아우. 아, 오늘 방송에 그 친한 누나 오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오늘 방송에 오늘 둘의 누나 나오는 내일은, 날이죠? 내일은 나도 스타. 제가 돈이 많지 않을 때 밥을 살 일이 있었는데 만 원을 긁으신 거예요. 어? 만 원을 진짜 감사했어요. 누나 여기 밥 고마워요. 누나 뭐 지금 약간 애교한 거예요? 아니 착한 누나예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떤지 모르지만 누나랑 약간 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요? 아니요. 서로 막 선물 막 쿠폰 주고받고 그러던데. 오해줍니다, 그냥. 누나가 좋은 누나예요. 누나들한테 인기가 많네. 그래요? 누나들이 많이 이뻐해 주긴 하죠. 아, 그러니까요. 맛있어요, 진짜. 아, 특히 이거 갈비에다 먹는 아주 요. 예,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냉면을 고기다 싸 먹는 거 처음 본 게 누군지 알아요? 호동이 형. 예. 맞죠?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나서 예. 따라해봤거든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 몰랐어요. 이렇게 맛있는지. 맛있죠. 이거 물론 맛있어요. 김치 하나 해가지고. 아, 김치를 또. 예,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맛있을걸요? 적당히 갖고 이렇게 싸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죠? 만두도 맛있네. 안 뵐게요. 자극적이지가 않고
맛있어? 맛있네요. 아, 맛있네요. 또 어떤 분을 만났지? 오늘 하늘이 자기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뭐 거의 이거 거의 그림이야. 그림이에요, 그림. 이런 날이 말 그대로 그 영어로 하면 써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 아유, 아유. 아, 우리 어린이 기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김종화 어린이 기자 맞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일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그 저희가 또 만나뵐 분은 김종화 어린이 기자님입니다.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 정천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4반 김종화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날을 앞두고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님께 네네. 그 어린이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질문을 했죠, 그때? 제가 싱가포르가 계약을 한 뒤에 확진자가 급증하였잖아요. 네. 그게 계약과 관련이 있는 건지도 물어봤고 또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본부장님이 거기에 뭐라고 답하셨어요? 싱가포르가 그때가 거의 확진자가 없었던 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가장 힘든 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힘든 점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냐 이런 질문을 이런,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아 근데 우리 기자님은 네. 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저는 말하는 활동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여기도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말을 참 좋아하고 직업으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 말을 잘 못해요. 전혀 다르네요. 네. 네.